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쌤입니다. 선생님들.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쌤TV. 저는 복귀가 아닙니다. 신입의 마인드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 여태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도 있었고, 그리고 집 이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뻔했어요. 근데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유튜브 조금만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 아니고 잠시 저 신입입니다. 네, 신입 1일차고요, 선생님들. 일단은 첫 영상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요거 먹어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 자고 있어가지고. 뭐 이참에 물 청소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방송을 트위치에서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12일차고요. 롤은 접었는데 롤은 가끔씩 하고 있고,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게, 어젠가 오늘이랑 어제 롤체랑 롤 했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아, 근데 종합게임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게임 중에서도 이제 공포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트위치 망한다고 해가지고, 어떡하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지금 플랫폼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유튜브, 아프리카, 네이버. 네이버에서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그거 이적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입주지에 무슨 이적이야? 물 좀 버리고 올게요. 일단은 이렇게 맛있는 불닭볶음면이랑 그리고 스파게티 한번 먹어볼 겁니다. 괜찮죠? 저도 괜찮게 생각해요. 차라란. 일단은 불닭볶음면이랑 스파게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게임 방송은 허샘 채널, 이 채널에 올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먹방 채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먹방 겸 브이로그거든요. 근데 먹방 겸 브이로그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돌려볼 거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을 두 배로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 잠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채널을 팔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기 허샘 채널에다가 두 개 동시에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은 종합게임으로 이제 수루로 갈 거고, 뭔가 조금 심심하다? 아 뭔가 오늘은 롤이 땡긴다, 롤체가 땡긴다 싶으면은 가끔씩 방송에서 쓱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릴지 말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정해보는데, 오늘도 롤을 한판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재미가 좀 반감됐어요. 그래서 쿨타임 찰 때마다 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롤을 티모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티모를 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제가 로스트아크라는 것도 좀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차차 한번 올릴 각 나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입 먹고 할게요.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야식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밤에 먹을 때나 아니면은 기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촬영만 해서 유튜브에다가 슬그머니 살짝 올려볼까 합니다. 저 기획력 쩔죠. 저 ENFP입니다. TMI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번엔 소세지에다가 이거 올려서, 원래 먹기 되게 불편하거든 이거. 근데 식감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후리카게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먹방이 아닙니다. 이 주변 닦는 거 제가 불닭볶음면에다가 공화탕 먹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짜장면인데 좀 매운 짜장면 먹는 느낌? 근데 스파게티랑 같이 섞어 먹으면은 매워요. 펩시. 밤이라서 드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세미였고요. 앞으로도 허세미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